맹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한발 늦은 후발주자가 1위를 탈환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쌓여온 신뢰와 명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굳어버린 1위 타이틀은 잘 바뀌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낸 후발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였던 제품을 이기고 1등한 회사 탑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진라면, 신라면. 매콤하고 얼큼한 맛이 일품인 신라면은 오랜 기간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인기가 많았던 농심의 제품인데요. 원래는 삼양식품과 농심이 라면 시장의 양대산맥을 이루었지만 농심이 신라면을 출시한 이후 점유율 60%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1등일 것만 같았던 신라면을 이긴 라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뚜기에서 출시한 진라면입니다. 1988년 출시된 진라면은 이후 30여 년 동안 후발주자에 머물렀지만 2019년 신라면을 꺾고 진라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신라면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지만 진라면이 구매 빈도 및 향후 구매 의향 조사에서 신라면을 추월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봉지 라면뿐만 아니라 컵라면에서도 진라면이 신라면을 추월했는데요. 계속해서 진라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3년 전 차승원이 찍은 진라면 광고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당당하게 우리는 1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1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라는 대사로 끝나는 광고입니다. 그때만 해도 신라면 점유율이 굉장히 탄탄했던 터라 그저 웃어 넘겼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과연 어떻게 진라면이 신라면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소비자들은 진라면을 찾게 된 이유로 맛을 꼽고 있는데요. 오뚜기는 몇 년에 걸쳐 진라면의 맛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습니다.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기존에 없던 쇠고기 맛 후레이크, 당근, 대파, 버섯 등 건더기 양을 늘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인이 선호하는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내기 위해 하늘초 고추를 사용했으며 면에 밀단백을 넣어 식감을 살리는 연구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11년째 가격을 동결하며 가뚜기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호평받고 있는 착한 기업 이미지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오뚜기의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와 뛰어난 가성비 덕택에 앞으로도 진라면의 인기는 꾸준할 것 같네요. 2위, 고향만두, 비비고. 해태 고향만두는 출시된 지 30년도 더 지난 제품으로 원조 냉동만두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가 있는 제품인 만큼 판매 누적 매출도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출시한 이래로 30여 년간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었는데요. 하지만 2014년 무려 21.4%로 하락하며 1위 자리를 뺏기고야 말았습니다. CJ 제일제당의 브랜드 비비고 만두가 국내 만두 시장의 강자들을 제치고 단숨에 1위로 등극한 것인데요. 현재 만두 시장 점유율 44.4%는 비비고 만두이며 15.6%를 기록한 고향만두와는 점유율이 약 3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지껏 저렴한 맛, 할인할 때 사는 제품으로 인식되던 냉동만두였지만 CJ 제일제당이 비비고 왕교자를 출시해 냉동만두의 고급화를 선도했던 것이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데요. 비비고 만두는 출시한 연도에 20%대 점유율을 기록하더니 이듬해 12월 냉동만두 단일 브랜드로 월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이후 2016년 38.6%로 점유율이 올랐으며 2017년엔 42%까지 확대되며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만두의 종류 또한 무려 13종 이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여 K푸드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다고 합니다. 전체 해외 매출 대비 미국 매출 비중이 무려 7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이어 만두의 본고장 중국 시장에서의 성과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 만두 1위를 탈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비비고 만두의 단단한 입지는 한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1위, CU GS25. 20년 가까이 되는 오랜 기간 동안 CU 편의점은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1위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다 작년에는 결국 뺏기고야 말았는데요. 사실상 GS25가 매출 면에서는 CU를 앞지르고 있었지만 매장 수에 밀려 만년 2인자라는 꼬리표를 계속해서 떼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 11월 한 달간 점포 200여 개를 개점해 매장 수 13,899개를 달성하여 79개 차이로 CU 편의점을 1위 자리에서 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매출 면에서도 매장 수 면에서도 GS25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GS25는 어떻게 편의점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경쟁사 대비 높은 매출액이 점주들에게 호감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가맹점주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이익 배분율을 높인 신가맹 형태를 도입하여 기존 점주의 재계약률은 90%를 상회하며 예비 점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타사 가맹점주 또한 유인하는 데 성공적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상품 경쟁력 또한 1위의 원동력으로 뽑고 있습니다. GS25의 FF 상품인 Fresh Food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질과 가성비 모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김혜자 도시락과 딸기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뜻으로 해자롭다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며 딸기 샌드위치는 출시 첫해 100만 개가 판매되어 편의점 업계의 과일 샌드위치 붐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매장 약 만 곳에 1,300만원짜리 커피 머신 유라 에스프레스를 보급하며 GS25의 원두커피 카페25를 운영하여 작년 한 해에만 9,200만 잔이 팔려 감소하고 있는 담배 매출을 원두커피가 일부 상쇄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GS25가 매출, 매장 수 면에서 진정한 1위를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후발주자가 1위를 탈환하기란 무척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 세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1등이지만 또 언제 1등을 빼앗길지는 모르는 일이죠. 1위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고 후발주자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